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꽃이 피는 날이에요. 지금 시간은 6시, 예, 6시가 넘었는데, 이제 6시네요. 아침 일찍 나와봤습니다. 아침 일찍. 요즘 이제 포도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개화가 시작이 됐어요. 드디어. 예, 오늘, 내일 되면 만기 하겠네요. 사실 1년 중에 지금 이때가 가장 재밌습니다. 물론 열매 따고 할 때도 재밌는데 이 꽃망울이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사실 신나요. 신나기도 하고 여기 이제 이 꽃들이 하얗게 만개를 하게 되면 예, 너무 이쁩니다. 예, 사진을 한 몇백 장을 찍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쓸만한 사진은 별로 없고요. 예, 이쁩니다. 이제 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낮에는 지금 이 시기면은 이제 사실 꽃들이 별로 없어요. 아카시아 있고 그다음에 뭐 복숭아라든지 뭐 어떤 과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끝이 났고요. 그래서 벌들이 고맙게도 달의 꽃에 전부 몰려듭니다. 하필이면 달의가 이제 꽃피는 시기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달의 꽃에 전부 몰려들어요, 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늦게 이렇게 꽃망울을 터트려 주는 게 농사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재미있고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 산 쪽으로 있는 애들은 아직 안 터졌어. 이제 터지기 시작하네요. 이쪽에 있는 애들. 원래 이 끝부분에 보식용으로 심는다고 이렇게 한줄 심어 놨는데 얘도 예, 올해는 좀 따겠네요. 아휴, 이 토장지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어제 오후에 와가지고 잠깐 일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게 주변에 이제 지저분한 나무들 밑에 처지는 애들 막 이런 애들, 예, 밀집 지역은 나무를 좀 잘라냈는데요. 예, 오늘도 조금 이따 와가지고 한번 좀 잘라줘야 되겠네요. 이제 이쪽 응달 쪽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어요.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 거미들이 아까 와가지고 이렇게 집을. 물론 해충들 잡아주는 것 때문에 고맙기는 한데, 이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예, 필요가 없습니다. 어휴, 자리 배치도 한 번씩 다시 해야 되겠네요. 지금 나무들 가운데 쪽 하단 중앙 부분에 이렇게 도장지가 나오는데 예, 도장지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두는데 내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여기 시설했던 곳 이곳은 사방형, 그러니까 동서남북 방향으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주지갱신형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지갱신형, 전년도 썼던 가지를 쓰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나오는 신초들을 유인해 가지고 이걸 재활용하는 편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썼던 가지들 쓰면 예, 여기 보시면 물론 결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지를 잘라서 이렇게 두눈을 받아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단과지가 형성이 돼요. 단과지. 꽃의 개수가, 예,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21개 정도 되네요. 근데, 요렇게 신초 도장지에서 내년에, 여기 이제 꽃눈 여기 형성이 다잘 돼가지고, 내년도에 이걸, 4m 정도, 2.5에서 4m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과지를 달면 꽃 개수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장과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단과지가 있고 또 꽃을 많이 물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물고 나오는 장과지가 있어요. 근데 저 장과지를 많이 받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요거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요런 방식으로 가는 게 품종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예, 수세가 좋은 애들은 가능하지만 수세가 좋지 않은 애들은 이게 안 됩니다.
꽃눈보라도 잘안 하고. 그래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나무를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그렇고, 올해는 뭐 일반밭 같은 경우는 평수는 350평, 400평이 좀안 됩니다. 350평 정도 되겠는데, 올해는 2톤이 넘어갈 것 같아요. 무난히 이 정도 착과량이면은 2.5톤까지도 팔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벌써 꽃부터 보고 수익률 계산하냐고 할 텐데,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박스도 주문해야 되고 또 포장재도 주문을 해야 돼가지고, 예, 작년에는 박스랑 포장재가 모자라가지고, 예, 힘들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좀 넉넉하게 신청을 하려고 박스랑 포장재를 먼저 신청을 해야 돼서 개수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략 2.5톤. 지금 1번박 같은 경우 2.5톤. 그리고 2번박 같은 경우는 1톤은 안 돼도 한 800kg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박 새로 조성한, 작년에 새로 조성한, 저기서도 최소 200kg에서 300kg는 나오지 싶어요. 2년생인데도 열매를 많이 매달고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약한 100주 정도는 열매를 다 물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일단은 수확을 해야지요. 그래서 올해는 뭐 무난히 3톤은 넘어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이 문제예요. 보니까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욕심이 생겨서 나무를 좀 많이 심었는데, 뭐 열매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최소 5톤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큰밭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한번 해볼까. 어차피 이제 밀식으로 갔으니까 지금처럼 이런 장과지, 단과지 형태로 나오는 애들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네, 송이 형태로 해갖고 도장지 하나에 뭐 개수를 4개나 5개를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제한을 좀더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이제 개화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올해는 정말 도장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도장지 발생하는 조건이 뭐냐면, 자, 도장지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4월하고 5월달, 6월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장지가 발생한 조건은 습도예요, 습도. 바닥의 습도. 토양의 습도가 맞고, 그 다음에 온도가 맞고, 그 다음에 온도는 당연히 여름이 되면서 이제 점점 뜨거워지니까, 예, 지온이 올라가니까 맞는 거고, 거기에 이제 수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먹는 질소 함량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표면 윗부분을 상부라고 하고 지표면 아랫부분을 하부라고 한다면, 그 양쪽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도장지가 진출을 합니다. 어떤 밸런스가 깨지냐면, 처음에 얘네 위에 있는 상부와 하부 밸런스가 정확히 맞으면은 영양생장이나 생식성장 얘네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밸런스가 정확히 맞으면은 도장지가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진 않아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약한 도장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상단부, 상부를 좀 전정을 좀 세게 해주거나, 그래서 밸런스를 하부 쪽에 더 치우치게 상부가 더 적어지는 거죠. 위에 머리가 작고 위에 몸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윗부분에서 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 어느 눈에선가는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위에를 계속해서 이렇게 전정을 자꾸 전정을 해주면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눈들을. 지금도 여기 보면 이런 눈들은 아직 자고 있는 눈이라고 봐야 돼요. 또 없어진 눈도, 이건 전년도에 이제 열매가 달렸던 가지니까 이런 눈, 이런 데서도 찍고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도 이런 중간에서도 찍고 나오고요. 예, 이 중간에도 이렇게 도장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도장지를 인위적으로 받으려면 수분량을 늘려줘야 되고, 예, 물량을 늘려주면 됩니다. 물량 늘려주고 충분한 상태에서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거름이나 비료, 뭐 액비 등등등 줘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럼 도장지를 인위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전정이에요, 전정.
끝부분, 지금 세순 나가는 끝부분, 약한 도장지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 만약에 여기 끝부분에 약한 도장지가 나온다 그러면 잘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도장지, 이렇게 나와 있는 도장지, 저 옆에서 이제 측지를 발생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수평으로 눕혀주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잘라주면 측지, 도장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나오면 안 되죠? 내년에 이제 여기 있는 논들에서 열매를 봐야 되니까 얘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놔둡니다. 끝부분 안 잘라주는 거예요. 끝부분 잘라주는 거는 도장지를 고의로 일부러 만들 때만 끝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끝순정리를. 막 꼬고 있네요. 예. 이제 꽃이 피면은 영양성장에서 생식성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영양성장은 이제 이렇게 나가는 애들한테 집중을 하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기 때문에 예, 생식성장으로 돌아섭니다. 생식성장으로 돌아서면 이런 도장지가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열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나무 성장이랑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는 영양분과 더불어서 이 가지가 빵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접을 붙여놓은 건데, 이런 경우가 이제 영양성장만 하는 경우예요. 영양성장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새순 받으려고 이렇게 잘라놨는데, 예, 이렇게 이제 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 콩. 네. 아, 나무가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 안 벗겨져요. 지금 이제 얘네들은 7년 차인데. 올해는, 아유, 정말 많이 달았어요. 요거, 이 나무 같은 경우 올해 한 80kg 정도 보겠네요. 한 70kg? 70kg에서 80kg? 80kg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실험적으로 이쪽에 이제 몇 주는 빼가지고 따로 양을 체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양이 왜 많냐면 이제 작년 썼던 가지들 재활용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단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길게 뻗어 나간 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장지가 나옵니다. 내년에 쓰라고. 예. 벌써 예, 많이 자랐네요. 도장지가 어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도장지는 저는 한 4개 정도. 많이 둘땐 6개까지 두는데, 보통 4개, 2개나 4개 정도 둡니다. 계약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한번 또 정리를 짜라락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해야 될게 조금 있는데. 아, 너무 많이 달았네, 이거는. 예, 요렇게 너무 밀집돼 있어요. 밀집돼 있는 애들은 자리 배치 다시 하고, 자리 배치를 해야 돼요. 하늘을 볼수 있어야 돼가지고 자리 배치 다시 하고 또 묶어주고 해야 됩니다. 아휴, 이제 막 늘어지기 시작하네요. 큰일 났네. 그리고 이렇게 단과지 형태로 나왔을 때는 자리 배치가 약간 다소 촘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간격은 이제 약한 3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 예, 밑에 하단부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 자리 배치는 뭐 한자 정도? 20cm에서 30cm 정도 자리 배치를 하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대량 생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지금도 보면 양쪽으로 갖고 교차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한 가지에 지금 2.5m 요한 가지에 한 7kg 정도, 7kg까지 나와요. 7kg까지. 예, 꽃이 막 이제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꽃가루가 안에 들어있어요. 안쪽에 보면, 예, 꽃가루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밀고 나오면서 수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예, 도장지. 예, 얘는 꼭 옆구리에서 이렇게 나와요. 위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보니까 이상하게 밑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옆구리에서 튀어나오더라고, 얘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걸로 쓰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얘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이쪽으로 배치를 해갖고 쓰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한 4m에서 5m까지 나가니까. 예. 내년에 또큰 살림이 됩니다, 이게. 예. 보식용으로 심어놨던 올해 옮겨주지 못한 나무인데 역시 도장지가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벌써 저기까지 가 있네요. 예. 2m. 예, 2m가 넘었네요. 꽃을 필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관찰 잘해야 돼요. 응애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벌레들이 돌아다니나 안 왔나 확인하고. 근데 요즘은 날씨가 새벽에 서늘해요. 그래서 벌레들이 많이 없습니다. 벌레들도 없고. 예, 올해는 정말 건강하고 이쁘네요, 다들. 벌레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노린재도 없고. 보통 새벽 시간에 와보면은 이파리 뒷면에 요 뒷면에 벌레들이 와서 숨어 있거든요. 이슬 피하느라고.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없어요. 예, 번식용으로 만들어 놓은 삽수들. 예, 삽수들도 잘 크고 있네요. 예, 삽수들. 위에는 이쪽에 이렇게 열매 달고, 밑에는 이렇게 삽수를 키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번식용으로 이제 쓸 친구들이에요.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은 뭐 접을 붙일 수 있어요. 6월 첫째 주가 되면은 접붙이는 게 시작이 되는데, 근데 아 워낙 저는 삽목이 많아서 접은 이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삽수랑 이제 원래 이제 접목 대목이랑 그 위에 있는 친구를 구별하려고 이렇게 빨간색 나무를 쓰기도 해요. 이 빨간색 나무는 실생 선발된 거예요. 레드 계열 열매에서 나온 씨를 가지고 심어가지고 쑨나무로 만든 겁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실생 선발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쑨나무가 나올 확률 반, 암나무가 나올 확률 반인데. 그 중에서 나오는 쑨나무를 보고 꽃개수가 많은 걸 선발해가지고 번식을 시켜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구별이 됩니다. 얘는 빨간색, 얘는 그렇게 누렇게 나오고, 예. 이 친구는 열매를 다는 친구. 예, 보면은 이렇게 구별이 되죠. 이 친구 열매를 다는 친구, 이거는 아니고, 요거는 쑨나무고, 꽃을 보는 애고. 근데 사실 얘는 뭐 쑨나무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험으로 쑨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예, 여기는 어휴 개화가 많이 됐네요. 예, 꽃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개화 시기에 맞춰서 이제 꽃이 피어서 올해 결실을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개화기에 뭐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게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개화기 맞춰가지고 만개했을 때. 그다음에 착과로 넘어가는 단계, 다음 주죠. 다음 주면은 착과로 넘어가고 6월부터 본격적인 비대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거름이나 비료, 그다음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개화기에 맞춰가지고 만기했을 때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일하러 가야겠네요. 고맙습니다.